하우유. 자, 오늘은 스키비툴레 76화 파트 2가 나왔다고 해서 지난번에 감상 못한 파트 1과 함께 먼저 출발합니다. 야, 이거 뭐 시작부터 누구랑 하고 있는 거? 지금 이제 병기들이랑 아스트로 진영이랑 본격적으로 전쟁이 났는데요. 야, 이제는 규모가 아스트로, 쥐토일렛, 카메라 연합 이렇게 세 갈래가 갈려가지고 거의 삼국지가 되어버렸어. 야, 이제 뭐 세계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예측이 안 가요, 뒤에 내용이. 아, 진짜 이제는 뭐 모르는 기체들도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근데 카메라 일반 카메라맨들 시점인가 보네요. 도망쳐. 지금 우리가 낄 상황이 아니야. 이거 걸려버렸네. 자, 여기 또 아스트로인가 보네. 쏘! 호호! 그대로 갈아버려. 잠깐, 쏘지 말래! 지난번에 걔네들 아니야? 일부 병기들이랑 깐부먹은 상황이잖아요. 자, 쏘, 쏘. 우리 그 같은 편이야. 때리면 안 돼. 뭐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당황스럽겠는데, 카메라맨들도. 야! 아, 이거 진짜 이제, 진짜 흐름이, 쥐토일렛이랑 카메라 연합이랑 동맹을 맺을 것 같아요. 전략적인 동맹이죠. 공동의 적, 아스트로를 처리하기 위한. 무빙 쳐서, 로켓 날려주고요. 짜식아, 어딜? 잠깐만, 이거 마크 뭐야, 머리? 이게 약간 아스트로 표식인가? 오유. 그 잔인하게 죽이고 그 와중에 무기 강탈까지. 뭐야! 살아있어! 와! 야, 거의 이건 뭐 사탄인데? 너 사탄 들렸어? 오유. 위험했다, 위험했어. 괜찮아. 방금은 진짜 위험해서 뭐 죽지 않은 거의 뭐 좀비 병기여가지고. 자, 앞으로 계속 가보자고. 야, 좀 많은데 이거는? 이 기술은? 타카맨한테만 달려있던 기술이잖아. 플라즈마 쉴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범용화가 됐나봐요. 이런 일반급에서도 쓸 수 있게 됐네, 이제 이거를. 그 약간 라인하르트 방벽 느낌이다 이거. 이거는 좀 막기 힘들어 보이는데. 와우! 역시나 바로 부셔졌고요. 발이 달려 있네. 생긴 게 뭔가 타카맨이랑 비슷한데. 와!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된 거메이 카메라맨이야? 누군데? 뭐 누군데? 돌아왔다! 막사 카메라맨! 지난번에 겁나 위험했는데 또 신상 무기 들고 오셨군요. 나이스. 현재 전쟁 상황은? TV맨들이 이거 또 연구하기 위해서 아스트로 자네들을 들고 갑니다. TV우먼? 큰 거 들고 가지고요. 이게 다 이제 또 다른 연구를 위한 샘플들인가봐요. 그 박사 TV맨이 계속 그 산채로 데우라고 했잖아. 지금 서로 기술을 뺏고 뺏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좋은 기술이 있다 싶으면 바로 훔쳐야 돼. 뭐야, 그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라. 쓸모없어 얘네들은. 올라서. 지금 가져가는 거를 귀중한 샘플들이라 예민하네요. 근데 나 지금 계속 느끼는 건데 약간 TV 쪽에서 계속 좀 위화감이 들거든요. 나만 그래?
저번에 그 퍼플 TV맨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고 카메라 연합한테 뭐 정보를 안 줘. 이거 막 기밀이야 이러고 있고 계속. 왜 이렇게 숨기는 거지? 얘네들 같은 편 맞아요? TV 진영? 설마 막 배신하고 그러진 않겠지. 에이 설마. 얘네들 진짜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어. 뭐 그러니까 이거 봐 정색하잖아. 카메라맨들도 당황했어.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예민해? 뭐 TV 진영의 생각들은 나중에 차차히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또 어디야? 방금 뭘 본 것 같은데? 이게 뭐 마이클 잭슨이 한 분 계시는데? 다른 사람 뛸 때 혼자 무빙워크로 걸어 다니는데 훨씬 빠르네. 와, 야 이거 조합이 너무 웃기다. 이게 변기들이랑 카메라의 동맹이라뇨. 너무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 자 일단 갑시다. 자 아스트로들 눈 피해가지고 무슨 작전을 시행을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도망치는 건가? 안전하게 도망치는 거구나. 오, 야, 이제 사방팡은 뭐 날라다녀? 어? 초록색은 또 뭔데? 오? 누구세요, 저거?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안 돼, 변기야! 이게, 잠깐만, 이게 맞냐? 변기가 죽는 게 안타까워지는 순간이라니? 상당히 이질감이 드는데요, 이거 지금? 일단 계속 뛰어. 아까 그 초록색 근데 초고속 이동하는 거 누구지? 걸렸다. 얘도 그 저거넛 아스트로 중 하나인가요? 우와 드릴까지 달려있고 뭐 매 화마다 새로운 디자인들이 계속 나와. 종류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 붙이기도 힘들어. 야 이 기본으로 코어가 달려있냐? 이것도 코어? 저 가운데 코어 아니에요? 어휴 자 이제 기본적인 스펙들이 상당히 상향평준화 됐어요. 안 돼! 포기하지 마! 삶을 포기했어! 뭐야! 저 누나 누구예요? 안녕. 와, 안 돼! 아까 그 사탄 표식 있었잖아요. 이게 뭔가 느낌이 디아블로4에 나오는 릴리트인가? 걔 느낌도 살짝 나는 게 얘는 이름은 뭐라 불러야 되냐? 악마 아스트로? 데빌 아스트로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탄 아스트로? 오 마이 갓. 난 사탄 아스트로라고 부를래. 저 여유로운 표정 봐. 네 공격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저 그 여유로운 표정. 썩소 보도. 으아 빨리 간다! 살려줘! 오야 이거 공포 영화 본 느낌이야. 표식 문양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갈 땐 가더라도 너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와 다리도 뽑히고 너무 잔인해. 뭐라고 한 거야 이거? 그냥 스키비디라고 얘기했나 봐. 저대 아스트로 아니에요? 아닌가? 변기인가? 와 눈깔비까지. 와 아스트로 말고 또 다른 진영이야 설마? 제4의 세력 생긴 거야? 아니 얘네 아스트로인지 누군지 모르겠네. 아스트로 편은 맞나 보네. 근데 계속 스키비디어로만 얘기하니까 이거 뭐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뭔가 전달사항을 얘기를 하고
본인은 이동을 했고. 어, 윙크하는 거 봐. 아, 근데 얘네도 이동, 초고속 이동을 하는 거 보니까 아스트로 쪽에서 개발한 신무기인 것 같습니다. 예. 와, 진짜 이제 세계관이 너무 뭐 좀 무서워졌다. 엄청 딥다크한데. 이번 파트 2에서도 꿈과 희망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만 가득했어. 절망이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상대인 것 같습니다. 아스트로.